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경매 이런 거 좀 배우고 있는데 그 절차나 뭐 이런 것들 권리 분석 위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요. 주택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이 주도하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주로 주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수익형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월세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상가 건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상가 건물 같은 것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특히 상가 건물에서는 권리 분석도 권리 분석이지만 좀 전에 뭐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했던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를 어디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과 또 뒤집어서 여기에는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저기 TV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대박 맛집 뭐 이런 게 나와서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모르겠어, 하나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입지 조사나 이런 걸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거야. 자기 발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주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이 가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직접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보고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콘텐츠 개발, 음식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이게 사실 가장 맛있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음식점은. 가장 보편적. 여러 사람의 입맛을 평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걸 찾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대. 이건 마치 우리 저기 보면은 대학교 입학시험 공부할 때 보면 수석 합격한 애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아, 과외는 하지도 않았고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응? 저는 어렸을 때 믿었어요, 그 말을. 순진하게.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그것처럼 상가 분석도 마찬가지로 자기 발품 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닥 그 상가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렇지 이런 것들도 임장 활동, 즉 발품 파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광고에 보면은 막 아파트 분양한다고 막 최고의 입지 뭐 해서 전철 지하철역으로부터 뭐 5분이래 택시 타고 5분이 응? 그런 말을 싹 숨겨놓고 막 광고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 이 분양 안 되면 그냥 지들 쓰러지는 거야.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진 감언 이설을 다, 이게 웃긴 게요. 이런 과장 광고 하잖아요. 그럼 과장 광고 때문에 샀어.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례도 나와 있어요. 오죽하면 싸웠겠어. 광고가 엉망이었다. 싸웠는데 판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상식선에서 사회적 판단에 따를 때 일정한 과장 광고는 인정된다. 그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어섰느냐, 이게 또 문제인 거지. 그때그때 달라요 결론적으로. 판사님이 기분이 좋으면. 제가 판사님들 욕을 너무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광고들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입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딱 봐도 어느 광고를 보면 딱 볼 때는 그 모델하우스는 뭐 이렇게 그 뭐냐 조감도나 이런 거 딱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봐. 그럼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에 지하철역 하나 딱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지금 공사장이 있어.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꼭 현장 가보고 사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뭐 그쪽에 뭐 관공서가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자, 이런 말은 막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전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주택 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권리 분석 이것만 해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것 중. 그리고 권리 분석은 저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42시간 딱 지났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소 기준 등기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요 세 가지 말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 나머지 부분 한번 봅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특수 문제. 자, 유치권 성립 여부. 제가 앞에서 이제 말로 많이 말씀드렸죠? 유치권. 자, 정리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입니다. 무슨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법에 나오니까 전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채권이 존재해야 돼요. 이 채권은 변제기에 달해야 됩니다. 변제기에 달해야 돼요. 즉 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돼 있어야 돼.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물건을 잡는다. 아무 권한 없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채권과 결련성이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점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그때 요거 변제기에 이른 채권, 요 채권으로 인정받는 채권, 이거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점유함으로써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라고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두 가지. 비용상환은 필요비와 유익비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아시겠죠? 자, 이건 100% 인정해 줍니다. 판례가. 그 외에는 99%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비용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 또는 시설비, 주방 시설비 이런 것들 나름 본인한테는 비용일 수가 있어요. 뭐 필요비가 될 수도 있고 유익비가 될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하지만 객관성이 없습니다. 자, 유익비를 인정이 되려면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든 유익해야 돼. 본인한테만 유익해서는 주관적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필요비는 당연히 그 물건에 태생적으로 필요한 물건이어야 돼.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죠. 전세 살면서 대리석으로 쫙 깔고 그냥 포도주 딱 와인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 얘기했나요? 월세를 딱, 전세를 딱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는 이제 와인을 좋아한다고 그 안에 도배만 하면 될 것이다. 대리석으로 전부 깔고, 응? 그 다음에 바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포도주 저장 창고 딱 만들어 놓고 수억 깨졌어. 그냥 억 단위의 돈 들여가지고 정신 나가지. 자, 그러다가 경매 들어갔어 그 집이. 응? 그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응? 그 시설비 1억을 어떻게 하냐 얘기지. 그죠? 물론 그렇게 부착을 할 때요, 부착을 할 때 중요 조심하실 건, 그런 게 이제 띄어서 단일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부속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거 부착을 시킬 때 주인이 동의를 해준 물건이라면, 붙여도 된다고 동의를 해준 물건이라면 나중에 계약기간 끝날 때 주인한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줬어, 그럼 주인한테는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뛰어가야 돼요. 원상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나름 필요한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되게 고물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의미,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토지가 경매 나왔는데 갔더니 철근 박혀 있고 막 이러더라, 공사 중이더라, 그렇죠? 이것도 이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이게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공사를 해줬어, 건물을 다 지어줬어, 돈을 안 줘, 다 지어주면 돈 주기로 했어요. 그럼 채권 변제기 있는 거잖아, 공사대금. 그런데 안 줘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치권을 인정된다.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들어가서 여기 공사대금 때문에 A가 이걸 점유했어요. 유치권 행사한다고.
토지는 갖 거예요. 건물도 갖 거야.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와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치? 유치권 행사하죠. 자, 그런데 다른 B, C, D 이런 채권자들이 이거 경매 신청합니다.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럼 A가 여기 이제 경매 들어갔던 거 알았죠? 그럼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여기에 보시면 유치권 성립 요건에 신고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유치권 신고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의무가 없어요. 유치권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요건만 맞으면 얘는 유치권자로 인정받아,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대신 점유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 물론 점유가 24시간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자기가 지배할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돼요. 이게 점유야. 그래서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X가 낙찰을 받았어. X가 낙찰을 받았어. 딱 와봤어. 와봤더니 얘가 이거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럼 X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전에 조사가 됐으면, 와서 봤으면 얘가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살펴봤을 거고. 왜? 얘가 지금 신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주의 한번 해보고. 심지어 이런 친구들은 되게 어떻게 해놓냐면요,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저 신고는 안 해도. 이거 펜스 쳐놓고 빨간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주인 누구 유치권 행사 중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아, 얘가 유치권자가 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살살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얘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탐문해보는 거지. 해보니까 공사대금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럼 유치권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주판을 튕겨봐야 돼요. 얘가 얼마를 줘야 나갈까? 그쵸? 그럼 되게 이제 공사 여기까지 하는 비용 얼마나 나오는지 건설업체들한테 물어가면서 다 알아봐야 돼요. 평균 단가. 그쵸? 당연히 얘는 크게 불러요, 나중에 비용을. 그거 후려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얼마까지가, 왜냐하면 불러도 결국은 협상하는 거고 안 되면 법원에서 또 결정해 주니까, 법원에서 보통 결정해 주는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X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해보았을 거고, 몰랐어. 쉽게 얘기하면 임장활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현장에 안 와봤어. 그냥 서류만 보고 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거 됐다 하고 갔더니 얘 있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났어. 생각도 안, 저런 애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했는데. 그쵸?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 이게 틀려지는 거야. 틀려져. 틀려져도 어쨌든 간에 유치권자는 내보내야 돼요. 그쵸? 유치권자 이제. 그럼 이제 X 입장에서는 얘가 유치권자가 아니길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죠.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 알았을 때도 나가라고 한단 말이야. 유치권자라는 걸 알았을 때도 나가라고 하고, 그럼 A가 난 유치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협상하다가 돈 얼마 줄게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얘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요. 나중에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쟤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그럼 얘는 나와서 하는 게 나는 유치권자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유를 했고 이 채권은 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럼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얘가 유치권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었다는 걸 얘가 증명하고, 그리고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유치권자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이 점유를 경매 등기가 나고 나서 하게 되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유치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등기부상에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하지만 점유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점유 시작한 날짜가. 이 날짜부터 공시되는 건데, 이게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유치권이 성립했건 뒤에 성립했건 어떻게 한다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점유를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점유를 했다, 유치권자가. 그러면 유치권 성립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낙찰자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했건 여기서 성립했건 유치권자는 말소되지 않는다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거야, 유치권자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그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문제는 얘 때문에 이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 존재를 알면 누구도 적당한 가격에 안 들어와요. 아까 주판을 튕긴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튕겨? 건축비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얘들을 비롯한 채권자들. 비싸게 낙찰돼야 그나마 받을 게 있는데 자꾸 떨어져서 받아봐. 그럼 자기 채권들은 자꾸 값어치 떨어지는 거예요.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얘를 강력하게 보호를 하면 할수록 이 법에 의해서 얘들이 피해를 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권리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영향을 미치니까 얘들도 점유를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는 해라고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하면 채권자들을 사해하는 행위다.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다. 왜? 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점유 경매등기 나기 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아니고 점유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그게 입증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이제 중요한 건 얘들이 자기들이 언제부터 점유했다라는 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얘들은 당연히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경매등기 나기 전부터 날짜를 제시해가지고 하겠죠, 얘들은.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그게 아닌 걸 알면 입증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 입증만 성공하면 노다지가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치권자는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원래는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채무자는 따로 있잖아. 건물 지어달라고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낙찰됐을 때 낙찰자가 있다고 해서 지가 먼저 찾아, 유치권자가 먼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낙찰자가 오겠지. 와가지고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 나 유치권자라 못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 줄게 나가라고 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얼마 줄게. 그럼 난 그거 만지면 못하겠다. 버티면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 들어가서 법원에서 이제, 자, 이때 이제 건물 명도소송이에요, 이게. 명도소송.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 건물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하고 있는 A를 나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이제 그 A를 불러다가 왜 점유하고 있니? 나가라. 변론해봐라. 이러는 거지. 그럼 A는 아, 저는 이 마음에서 유치권자입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점유했고 이런 채권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야. 그럼 이제 판사는 누군가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응? 원고하고 피고. 자, 낙찰자가 지금 원고야. 건물 명도소송. 피고는 유치권자. 그럼 원고 손을 들어주건 피고 손을 들어주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고 승 또는 원고 패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유치권이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판사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버리면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판사도 그렇다고 낙찰자는 그 소유권자가 아닌가? 소유권자 맞잖아요. 그 소유권자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중간에 딱 낀 거예요, 지금 판사가. 응? 둘 다 적법하게 성립한 권리야. 중간에 딱 꼈어. 판사 이제 도망가야지.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원고 일부 승소 딱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원고 말을 안 들어준 것도 아니고 100% 들어준 것도 아니고 유치권자를 완전히 죽인 것도 아니고 살린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치권자는 돈을 이만큼의 돈을 지급받고 나가라. 원고는 얘를 내보내려면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내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 인정이 된다면 이런 판결이 나와. 그러면 그 나온 대로 이제 원고는 지불을 하고, 즉 낙찰자는 지불을 하고 내보내고 점유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서도 억울하지. 낙찰자 입장에서 억울하잖아. 원래 자기가 내줘야 될 돈이었어요? 누가 냈어야 될 돈이야? 전 소유자,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써야 될 돈이잖아. 그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 내 돈 내놔. 내가 네 대신 냈잖아. 구상권 구상권. 물론 돈이 없겠죠. 돈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권리는 있어요. 가서 청구할 권리는 있다. 자, 유치권의 얘기는 그 정도 포인트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판례. 자, 경매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냐면 이 판례는 한 단계 더 들어가 가지고 자,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점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경매 등기가 나면 우리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부에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등기부에 딱 나오면 그 물건이 압류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 팔으라, 다른 데다 팔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판 건 또 인정이 돼. 상대적 압류이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돼? 경매가 그대로 말소가 안 되고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 경매 등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은 바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3 취득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혹시 물건에 경비 들였다 그러면 그 정도는 1등으로 준다. 제일 먼저 준다. 그 얼마 되겠어요? 그 돈에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될 필요비 같은 거 했으면 그건 제일 먼저 띄워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럼 자기가 준 돈은 어떻게 찾아? 그 물건 지금 뺏기게 됐고 제3취득자. 그렇지. 매도인한테 이제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왜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냐. 근데 웃긴 건 자기도 등기부 띄워보고 경매등기가 있는 줄 알고 샀어. 그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해요. 알고 샀잖아. 알고 샀으니까 뭐야? 이거 경매 들어가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샀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걷다 대고 진짜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해배상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어쨌든 경매 등기가 나면 뭐라고 하느냐? 이름은 경매라고 나오는데 임의 경매, 강제 경매라고 나오는데 효력은 그 물건을 압류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류한 효력.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언제까지 유치권 점유를 해야 되느냐? 그 물건이 압류되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 소리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매 등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압류되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뭘 얘기하냐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세를 징수한다. 체납자 세금을 내야 될 자가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재산 부동산 찾아보고 뭐부터 해? 압류 등기부터 해요. 얘들은 그냥 압류라고 해. 등기부에 압류 이렇게 나와. 이게 체납 처분 때문에 나오는 압류야.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압류 처분하는 겁니다. 압류 등기. 그러면 요 압류하고 요 압류하고 같은 말이냐 이 얘기지. 만약 같은 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되려면 이런 체납 처분에 있는 압류가 나오기 전에 점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판례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홉째 줄 가시면 단락 바뀌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 절차에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체납 처분의 압류는 요거처럼 볼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압류 등기 먼저 했어. 그리고 나서 점유했어요. 유치권자가. 그리고 그 뒤에 경매 등기가 났어. 그럼 이거는 그냥 경매 등기보다 앞에서 한 거니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주장한 게 낙찰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것도 어차피 압류고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압류했잖냐. 지금 보니까 점유했다고 말하는 날짜가 이 압류등기 이후다. 뭐 경매등기 이후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압류 이후에는 점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똑같지 않냐. 압류등기 났는데 그 뒤에
점유했잖냐. 그러니까 유치권이고 인정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판례는 이건 아니다. 이거 있어도 점유하면 인정해준다. 요것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 판례 2번. 거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해서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하자 보수 청구권과 공사 잔대금 채권 이렇게 있는데,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 때문에, 자, 하자 보수 청구권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 사이에는 서로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이 있을 때는 끝에 머리에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동시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금 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나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 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다 해줬는데 잔금이 남았어. 공사대금. 그리고 지어달라고 한 쪽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완공은 됐는데 하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급인, 즉 지어달라고 한 쪽에서는 하자보수 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잔금을 공사대금 잔금 달라고 공사업자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완공이 다 됐으니까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로 간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각각 있어요. 지금 판례는 이 권리 관계를 뭐로 봤냐면 동시행 관계로 봤어요. 동시행. 그러니까 하자를 보수해 주는 것과 공사 잔금을 주는 것은 동시에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아시겠죠? 그럼 동시행 관계 있게 되면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상대방이 자기 보고 뭔가를 청구해서 올 때, 자기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해 올 때 너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너도 해라.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그러면 너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 얘기는,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안 하고 있으니까 항변한 거야. 안 하고 있으니까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도급인이, 건물 지어달라는 사람이 하자보수 청구를 했어. 하자보수 청구를. 그랬더니 공사를 다 해준 사람이 완공됐으니까 돈 내놔라. 돈 안 주면 하자 못 주겠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점유를 해버렸어요. 건물을.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공사대금 채권을 줄 때가 됐어야 돼. 그래도 안 줄 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항변 중이라는 거지. 항변.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동시행 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응? 자, 그 판례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원상 복구와 유치권, 복구 의무와 유치권 여기 있는데, 자, 임대차 종료 시에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인이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이하게 이런 말 흔히들 넣잖아. 원상 복구하여 준다. 그렇죠? 원상 복구하여 준다. 그런데 거기 그 건물에 유익비를 드렸어. 유익비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유익비를 들여서 뭔가를 설치를 했어. 근데 특이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상 복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익하겠던 그 설치된 걸 어떻게 해야 돼?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원상복귀해서 돌려줘야 돼, 오히려. 그쵸?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 원상으로 복구하여 준다, 뭐 이런 거 사실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원상 복구해 줘야 되니까 뭐야? 다 뜯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뜯어서.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 그래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할 수 있다. 원상 복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과 입증에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좀 읽어보시고요. 판례가 좀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해놨는데 재밌는 것 치고는 너무 길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심심하고 하실 일이 없을 때 찬찬히 읽어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잠 안 올 때 판례 같은 거 보세요. 잠 안 올 때. 잠 잘 와요.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법정지상권 갑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어떤 권리죠?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정한 건 아니죠? 법정입니다. 약정한 지상권,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도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에요. 자, 등기부에 나오는 지상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오는 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문제는 이게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결론적으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그쵸? 비교해보면서, 시간을 비교해보면서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있다. 자, 법정지상권이니까 뭐예요? 법에 나와 있겠죠. 이러이러하면 지상권을 인정해준다 라는 말이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에 두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나 나와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은 뭐에 관한 법이에요? 나무에 관한 법이야, 나무. 나무를, 원래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 수목원. 토지의 별도,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응? 토지와 그 정착물, 이걸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착물, 나무, 뭐예요? 토지의 일부란 소리예요. 하지만 건물만 어떻게 한다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은 따로 얘기가 없어도 건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정착물들은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다 토지의 일부야, 그냥. 아시겠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목이란 말이죠. 수목의 집단들. 자, 별 말이 없으면 토지의 일부니까 뭐야? 토지 소유권자가 이것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따로 취급하고 싶으면 공시해야 돼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에 의한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되면 독립한 물건이 되죠.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지하고 별도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이 토지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뭐 수목의 소유자가 같으면 그런 권리 필요 없습니다. 자기 땅에다 자기 나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타인 토지에 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물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도 타인 토지에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든 물권이든 뭐가 있어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지상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임목도,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 지상권 문제가 되면 이 임목을 건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면 똑같아요.
주로 임목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당권 설정했다가 수목집단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달라지게 돼. 이렇게 되면 수목집단의 소유자, 여기 건물 소유자가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얘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경매에서. 그러면 여기 민법에 나와 있는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전세권 관련 법정지상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처럼 취급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이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없지만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거였어.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인이 달라졌어. 요거는 을이 가지고 있고 요건 갑이 가지고 있어. 그럼 건물 주인에게 뭘 인정해줘야 돼?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줘야 이 건물이 여기서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건 뭐건 해가지고 건물이 을한테 넘어가고 토지는 갑한테 있다. 그럴 때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이런 게 없다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을은 건물 소유권 외에 이 건물이 갑의 토지 위에도 있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 저당권 관련, 전세권 관련 이것들은 뭐냐?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은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당권이. 그 다음에 전세권 관련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 그랬다가 주인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그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공통되는 요건,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일인이어야 된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된다. 저당권 등기하기 전에 동일인이어야 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나 이런 거에서 달라지기 전에 동일인이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뭐 다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 판례 1번. 공유자 관계와 법정지상권 얘기입니다. 공유자 관계. 토지가 한 필지 있어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야. 그럼 자기 집 건물에다, 자기 집 토지에다 건물 지었어. 치울 수 있죠. 자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을한테 팔아. 을은 뭘 취득해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전 등기 했어요. 그럼 남의 땅이잖아. 그럼 철거하는 특약 없으면 당연히 뭐 또 취득해야 돼? 다른 얘기 없으면 이 건물이 여기 있을 수 있는 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같이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장 일반적인 세트예요. 이게 일반적인.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지가 갑게 아니라 갑, 을, 병 세 공유야. 지분은 3분의 1씩 공유. 그러면 지금 저 토지에다가 갑이 건물을 짓는다. 저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처분한다 이 뜻이야. 갑이 건물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물건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바꿔버린다 이 뜻이야. 그건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유관계에서 갑이 혼자 이렇게 물건 처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유 관계에서 갑이 혼자 그냥 지 단독으로 지가 건물 지을 수 있느냐고. 왠지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지어버리면 얘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 혼자 사용하는 거잖아 지금. 얘들 가만히 있겠어? 근데 지었어. 얘들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박살 내버려? 기왕에 했잖아. 사용료 내라고 해야지 뭐. 그렇죠? 자기들 권한만큼 침해를 했잖아요 지금.
불법 행위로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이딴 거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계속 그냥 놔둔다 이러면 뭐 사용료 내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보세요. 그만큼 결과적으로 원래는 이런 걸 처분할 땐 전원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쪽에서는 뭐 손해배상 청구니 뭐니 이렇게 해서 권리를 구제받는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갑이 지금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고 병한테 내가 사용료 얼마씩 줄 테니까 내가 여기 지을게. 뭐 지으라고 했어요. 만장일치. 이거 지었어. 이거 누구 거야? 갑이 지었다고 그랬잖아. 갑 거죠 뭐. 그럼 보세요. 요 상태가 지금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예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갑이 요걸 갖다가 을한테 팔아치운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 거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줬어요. 너 가져라. 그래서 이걸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느냐. 예상치 못했던 과도한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버리면 얘들을 너무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건물 세워가지고 했다. 이건 동일인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 라는 게 그 판례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법정지상권을 승계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했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번 해볼까요? 갑이 건물이고요. 이것을 을에게 팝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줬어요. 이거 철거 요구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 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죠? 이거 등기 해야 되나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민법 187조예요. 본문. 등기 없이 취득한다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을이 병한테 팔아치우려면 187조 단서에 가보면 그러나 처분할 때는 등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할 땐 등기해라는 얘기는 어떻게 등기를 하냐면 얘기냐면 얘 앞으로 얘가 지상권 취득했잖아요. 얘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지상권 취득을 설정 등기를 얘 앞으로 해야 돼.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얘가 처음 취득했으니까 요거 이전 등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 그대로 하자면 자, 그런데 얘들은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철거 당한다 안 당한다? 응? 갑이 요때 이제 병한테 철거해라 그랬어요. 왜? 여기 단서에 지금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하라고 그랬는데 너 지상권 이전 등기 안 했잖냐? 그럼 넌 지상권 없다. 건물 소유권 네 거니까 네 거 네가 알아서 해. 들고 나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상식에 맞죠? 그렇잖아. 법은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일단 뭐 맞는 부분도 있다. 여기 단서처럼 등기하고 등기했어야 된다. 재산권. 나 안 했다. 아, 지금이라도 해라.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합니다. 그럼 해줘야 될 놈이 나가라고 하는 건 거꾸로 됐다 이거.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요 경우에 얘 지상권을 얘가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 지상권도 승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료 연체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됐냐면 만약에 지상권을 지료 지급이 뭐 지상권 성립의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지상권은 무상 지상권도 가능해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고 중요한 건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지료 지급을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원래 안 해도 당사자가 약속했으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주기로 해놓고 등기를 안 해놨다가 제3자가 지상권을 이전받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달라고 못 해요. 이게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료 지급. 그러면 대개 보면
지료 지급을 할 때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연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대개 사람들은 지료는 연 단위로 많이 지불해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연체되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2기에 걸쳐서 연체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는 기간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그러면 2기가 언제예요? 1년이죠. 6개월, 6개월 두 번. 응? 그러면 이때 2기에 걸쳐서 안 냈다. 1년 동안 안 냈다 이 얘기야. 그렇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년이라고 표현 안 했고 2기라고 돼 있다. 이걸 조심하세요. 기수로, 기수로. 그래서 판례가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료 연체 그리고 법정지상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 법정지상권이 약정을 안 해서 안 하고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료 지급이나 이런 거에 합의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갑은 당연히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있다? 지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준에 안 준에 합의한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을은 안 줄 수는 없어요. 또 달라고 하면. 그럼 이제 둘이 뭘 해야 돼? 얼마 줄 거냐? 기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1년에 한 번씩 줄 거냐? 어? 6개월에 한 번씩 줄 거냐? 이걸 약속을 해야지 이제. 그렇죠? 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동안에 한 2년 지났어요. 준에 만에 언제 준에 만에 뭐 이러다가 2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 합의된 거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합의가 됐어. 그런데 벌써 2년 지났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야, 넌 2기에 걸쳐서 안 내서 소멸 대상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응? 분명히 지금 준에 만에 가지고 그러다 그렇게 된 거잖아. 응? 이걸 연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그렇죠? 판사님도 생각이 똑같아, 우리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에서 나오는데요. 자, 지상권, 저당권과 관련된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자, 그런 요건을 판례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뭔 일이 생기기 전에, 뭐가 설정되기 전에, 동일인이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건물만 경매 나오거나 토지만 나오면 지상권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만 경매 나왔어. 아, 그 동네 위치 딱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관심 대상이야 이제. 갖고 싶어.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낙찰받아서 그 건물이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낙찰받고 철거해야 되면 그 뭐야. 그렇죠? 내가 고물상 수집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건물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띄어봐야 돼요. 띄어보고 주인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아니면 주인이 지금 같아.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여기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토지와 건물에 그거 설정될 때도 동일인이었는지 소유자가 왜냐면 그 전에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상권이 인정이 돼야 되고 거꾸로 토지가 경매 나왔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면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지상권이 없어서 철거를 당해야 내가 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물 등기부하고 같이 띄어봐가지고 동일인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는지 이걸 봐야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동일인이 아니었어. 그러면 됐다는 거지.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런 걸. 그래서 동일인 조건. 자, 그다음에 참고 판례 5번은 요거는 좀 등기부 폐쇄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 부분이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분묘기지권 얘기가 나옵니다. 분묘기지권 한번 정리하자면 분묘기지권을 그건 긴 얘기는 아닌데 정리를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 자 분묘는 되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걸 봉분이라고 그래요. 봉분.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누워 계셔. 그렇죠? 이거 없이 이것만 하는 경우들 있죠. 가묘. 응? 미리 모신다고 어? 좋은 명당 자리 잡았다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 있잖아. 그때 분묘기 직권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해줘요.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돼. 이분이 반드시. 그런 경우 있죠. 한 분 여기 모시고 나중에 가실 분 옆에다 이렇게 모시겠다고. 있죠? 인정 못 받아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봉분의 이 뭐 분묘의 공시입니다. 이 분묘기지권 일종의 물권처럼 인정해줘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공시돼야 된다며. 그러면 이 권리의 공시 방법은 이거예요. 봉분. 등기부 따로 없습니다. 이거 장부 없어요. 법도 없어요, 따로. 관련법이 있다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밖에 없어. 어쨌든 요거 공시 방법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될 때 요 봉분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암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분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된 거.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디까지 분묘 기지권의 범위냐? 이 얘기죠.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이 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어떻게 돼? 절을 여기서 해야 돼. 절을 여기서 해. 어쩔 수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의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성, 둔덕이라고 그러죠. 이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흙 이렇게 해놓잖아. 그렇죠? 이 사성. 거기까지 획일적으로 분묘기지권이 거기까지냐? 판례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분묘기지권은. 일정한 뭐 제사 지내고 하는 뭐 이런 식의 표현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분묘기지권. 자, 그럼 분묘기지권의 공신이라든가 어떤 성립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이 얘기죠.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었어. 동의. 니네 땅에다 우리 조상 좀 하자. 해라. 해라. 뭐 사용료를 받네 안 받네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토지였어요, 처음엔. 그래서 조상 묘를 했어. 그리고 토지를 팔았어요. 묘를 이장한다, 뭐 이런 특약을 안 했어. 토지 주인이 깜빡했대. 자기 묘 갖고 있는지 몰랐대. 땅 주인이 억울하죠, 새로 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 경우에. 매매. 자기 땅에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장한다 이런 얘기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때, 요렇게 점유했을 때, 20년간 자 소유의 의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 토지로 내 토지다라는 의사 이런 건 필요 없어. 평온한 점유여야 돼. 공연한 점유. 평온한 점유는 뭐야? 싸우지 말고. 공연한 점유는 비밀리에 말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면 공공연한 거지. 그렇죠? 이렇게 20년간 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일반적인 관리.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와 본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요런 거 제사 뭐 한 번씩은 지내고 뭐 해야지. 자, 이렇게 20년간 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그때 되면 땅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분묘기지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따로 내보낼 수 없다. 요게 자 그럼 분묘기지권의 효력 몇 년짜리냐? 제사 봉사를 지내는 동안은 영원히. 아시겠죠? 영원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거 허락받고 할 때 주고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몰라도 그런 얘기 없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무료로 보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거 분묘기지권.
근데 이렇게 요 정도만 분명히 지금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임야나 이런 거 이제 낙찰받을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에 있는 대지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야에 가면 이제 저런 것들이 어디 저기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임야를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저거는 평상시에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해서 모르고 샀다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자기 물건 될 거잖아. 그러면 꼭 활동을 해야 돼. 가서 보고. 아시겠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귀찮아서 안 가서 안 가고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 나와. 나도 그런데 뭐 말은 이렇게 하고 그냥 평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입 막히면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 영상은 어떻게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관리가 안 됐다.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 내가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그렇죠? 무연고 몇면 모르면. 무용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고나 이런 걸 해요. 이장 뭐 이런 걸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은 그 공고 못 보고 이제 하면 이제 이장하면 되는데 이게 재수없게 딱 오게 되면 얘들은 당연히 뭐냐, 너 계속 재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왔다는 게 입증하기 힘들어. 아니 옆에 그 저기 엉겅퀴하고 엄청나게 났는데요? 그럼 와서 재사만 하고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다음에 일간 신문에다가 네. 때리고 그 이제 그 상점에서 원래 이 동네에 임야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묘료가 누구래 대충 다 안대요. 네. 그러면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다가 네. 어? 뭐 처음 산다고 이제 연락이 온대요. 근데 이제 돈을 내 어느 정도가 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비싸게 다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돼.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이제 가지고 다투는 수밖에 없죠. 예. 거의 뭐 안 사는 게 낫다고. 그래서 하여튼 임야는 그 임야는 또 값이 싸고 덩어리가 면적이 넓잖아요. 굳이 거기 뭐 개발할 필요 없다면 그럼 사도 상관없지 뭐. 거기는 거기대로 써라. 그럼 나는 이쪽에 뭐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다 자기 처지 같은 것들을 다 감안해 보고 전략 전술을 세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기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제시의 건물 빠르게 살펴보고 이거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